한편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첫 관문에선 38살의 신인이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작은 도시 시장 출신으로 성소수자인 피트 부티지지 후보입니다. 부통령 출신의 바이든 후보는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워싱턴 김수형 특파원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깜짝 선두에 나선 피트 부티지지 후보가 그의 동성 남편과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No matter what happens next. This much is undeniable. That fact represents an astonishing victory for this campaign, this candidacy, and this vision that you all have been a part of. 첫 경선인 아이오와 예비선거에 71%가 개표된 가운데 부티지지 후보가 26.8%로 1위를 차지했고 샌더스, 워런 후보가 각각 25.2%, 18.4%로 뒤를 이었습니다. 부통령 출신 바이든 후보는 15.4%로 4위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민주당 후보 중 가장 젊은 38살의 부티지지는 하버드와 옥스퍼드 대학을 나와 29살에 인디애나주 소도시인 사우스밴드 시장에 당선됐고 2014년 시장 재직 중엔 휴직을 하고 입대해 아프간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탁월한 연설 능력은 오바마 전 대통령을 연상시킨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30대 성소수자로 기득권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부티지지 후보는 온건 중도 성향의 정책을 내세워 민주당 유권자들이 본선 경쟁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젊은 얼굴을 찾던 중도 성향 유권자들의 표가 부티지지에게 몰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부티지지가 오바마처럼 초반 돌풍을 이후 경선에서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